자, 앞서서 리프로그 알고리즘을 봤었는데, 리프로그 알고리즘의 결정적 문제는 첫 번째 미드포인트를 계산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죠? 그걸 뭔가 근사적인 방법으로 계산을 해야 됐었고, 그게 이제 문제가 됐었죠. 리프로그 알고리즘 자체는 타임 리버설 시메트리를 만족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첫 번째 그 미드포인트 계산할 때 생기는 거였죠.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 한번 살펴봅시다. 자, 먼저 리프로그 알고리즘의 그 타임 리버설 시메트리의 영향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긴 한데 이 리프로그 알고리즘이라는 것 자체가 세컨 오더 룽게쿠타 방법이거든요. 그렇죠? 앞서서 여러분이 세컨 오더 룽게쿠타 방법을 봤을 때 에러 텀을 기억을 아마 할 거예요. 이 에러 텀의 리딩 오더가 H3승이었습니다. 자, 이 에러 텀의 H의 차수들을 이 타임 리버설 시메트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H를 마이너스 H로 바꿨을 때 이게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넘어가서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에러 텀에 마이너스가 붙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거는 기함수죠. 기함수라는 것은 이 에러 텀은 전부 오드 오더만 등장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얘를 누적을 시키면 적분이 되니까 큐뮬러티브 에러는 짝수차가 될 거예요. 그죠? 큐뮬러티브 에러는 무조건 짝수차가 될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리프로그 알고리즘에서 이제 첫 번째 미드포인트를 계산할 때 쓰는 에러가 더해지게 될 텐데 그걸 오일러 방법으로 접근을 한다고 하면 문제점은 여기는 모든 차수의 H가 에러 텀에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오일러 알고리즘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 여기서 이제 큐뮬러티브 에러랑 이제 첫 번째 헤프스텝에서의 에러랑 더해지기 때문에 결국 H의 모든 차수가 다 에러에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만약에 우리가 타임 리버설 시메트리를 깨지 않으려면 여기엔 전부 오드만 나와야 되고 큐뮬러티브 에러는 이븐 차수만 나와야 됩니다. 해서 여기서 보여줄 트릭은 소개할 트릭은 이 오일러 알고리즘에서 등장하는 이 모든 차수 중에 오드 파워 에러 텀을 다 죽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여기에 이븐 파워만 남고 여기에 이븐 파워만 남고 해서 타임 리버설 시메트리가 만족을 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이 알고리즘의 그 밑에 있는 기저가 되는 논리는 그렇게 간단하진 않지만 일단 아이디어만 소개를 하자면 이래요. 이걸 모디파이드 미드포인트 메서드라고 부르는데요. 우리가 첫 번째 계산을 할때 오일러 스텝을 넣었죠. 그죠? 오일러 스텝으로 첫 번째 미드포인트를 계산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맨 마지막에도 하나가 남게 돼요. 그죠? 이 미드포인트 하나가 남게 되죠. 여기서의 아이디어는 뭐냐면 여기서도 오일러 스텝으로 이 마지막 포인트를 계산하고 원래 룽게쿠타로 계산한 그 값과 평균을 해줘버리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오일러 스텝을 계산하고요. 쭉 계산을 해요. 리프로그 알고리즘으로. 맨 마지막에 우리가 얻게 되는 게 여기서 오는 그 포인트죠. 그죠? 이거랑 그맨 마지막 미드 포인트에서 다시 한번 오일러 스텝을 해가지고 밟아가지고 계산하는 것과 평균을 해줘버린다는 겁니다. 평균을 해줘버리면 놀랍게도 이 에러에서 그첫 번째 오일러 스텝의 에러에서 오드 파워가 다 날아가 버리고 전체적으로 이븐 오더스 오브 H만 에러 텀에 남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1965년에 발표된 거예요. 해서 이렇게 모디파이드 미드 포인트 메서드를 사용함으로써 실제 타임 리버설 시메트리를 만족을 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완벽한 건 아니죠. 왜냐하면 어쨌든 미드포인트를 계산하는데 이첫 번째 미드포인트를 계산하는데 에러가 있기 때문에 그 에러 자체는 계속 갖고 가지만 에너지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슬레이팅을 하겠죠. 약간 아주 내로한 영역에서 오슬레이팅을 하지만 이게 블로우업 하지는 절대 않는다는 거죠. 자, 모디파이드 미드포인트 방법의 결론은 다음 줄에 나오는 이퀘이션입니다. 즉 여기서의 목표는 T 플러스 라지 H, 이 빅 H에서의 X 값을 얻어내는 거예요.
물론 이건 이제 small h 스텝들을 반복해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에러 텀은 이제 small h의 짝수차들의 합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어쨌든 이 부분이 바로 이 modified midpoint 룰의 부정확성을 나타내는 거죠. 전체적으로 봐서 time reversal symmetry는 만족을 하지만 에러는 여전히 있죠. 여기서 보여줄 bullish store 메소드는 이 남아있는 에러 텀들을 아주 스마트한 방법으로 측정을 해서 더 정밀도를 올리는 방법이에요. 기본적 아이디어는 여기서 뭐 똑같은 big H를 만들기 위해서 서로 다른 H들을 트라이를 할 수가 있잖아요. 2분의 H도 트라이 할 수도 있고 뭐 3분의 H를 small H로 둘 수도 있고, 그러니까 large H를 몇 조각으로 쪼개느냐, 거기에 대한 문제니까. 그렇게 데이터가 쌓여갔을 때 이 에러가 어느 정도 되겠느냐, 그걸 익스트라폴레이션을 해보는 거죠. 그걸 시스템매틱하게 하는 방법이 바로 리차드슨 익스트라폴레이션 메서드고요. 조합을 해서 bullish store 메서드라고 부릅니다. 기본적으로는 여기서 이제 트라이를 해서 비교를 할 거는 small h를 h로 잡고, 그 다음에 small h는 이제 두 조각으로 나눠서 2분의 h로 잡고, 3분의 h로 잡고, 4분의 h로 잡고, 이런 식으로 여러 세트를 만든 다음에 그 짝을 지어서 최고차 항 맞추고 리딩 오더 텀 맞추고 그 다음 리딩 오더 텀 맞추고 이런 식으로 해서 넘어가는 겁니다. 이거 도식화하자면 이렇고요. 자, 일단 단계별로 트라이 할 것은 이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얻고자 하는 스텝 사이즈 large h를 그대로 small 스텝 사이즈로 설정하는 거. 그게 이제 리마인더 나머지 텀이 R1,1이라고 하죠. 거기에 리딩 오더 텀은 H제곱에 비례하는 텀일 겁니다. 마찬가지로 2분의 H로 놓고 3분의 H로 놓고 4분의 H로 놓고 해도 리딩 오더는 다 H제곱이겠죠. 그죠? 만약에 이거 두 개를 짝지운다고 하고 그 다음에 리딩 오더 말고 다른 에러들은 다 지금은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면 여기서 리딩 오더를 결정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에러를 결정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 에러는 사실상 이 4승이 결국 그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는 에러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그걸 두 개씩 짝지으면 다 똑같은 짓을 반복을 할 수가 있을 거고, 이제 2단계에서는 남아있는 애들, 그러니까 짝지어서 또 estimate 돼 있는 그 나머지 텀을 보게 되면 거기에 최고차항은 리딩 오더 텀은 최고차항은 아니고 리딩 오더 텀은 H의 4승이니까 거기서 또 그 부분에 에러를 에스티메이트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지우고 또 두 개씩 짝지으면 그 다음 오더, 그 다음 오더, 이런 식으로 차례차례 나가는 겁니다. 예를 보면서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n equal 1일 때, 즉 small h가 large h일 때 그 나머지 텀들을 쓰게 되면 대략 이렇게 될 거예요. 그쵸? 여기에 뭔가 estimate가 있을 거고, 우리가 측정한 h가 있을 거고, x가 있을 거고, 거기에 에러의 리딩 오더는 이 h 제곱일 겁니다. 그 개수는 c1일 거고요. 그래서 c1 h1 제곱 더하기 뭐 그냥 나올 텐데 이건 작죠, 여기에 비하면. 그리고 2분의 h를 썼을 때, 2분의 h를 썼을 때 또 똑같은 식을 적을 수 있을 거고, 그때의 estimate를 r2,1이라고 합시다. 거기서도 역시 리딩 오더는 C1, H2의 제곱이 되겠죠. 이제 2분의 H. 이제 얘네들 조합을 하면 이 C1, H2를 결정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 R1,1과 R2,1을 조합을 해서 결정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 그때 이제 이걸 리플레이스 하게 되면 나머지 리플레이스를 하고 나서 제일 리딩 하는 그 오더의 텀은 h제곱의 4승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쓴 거고요. 해서 이제 n equal 1일 때, n equal 2일 때를 조합을 하면 새로운 x의 estimate를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걸 리플레이스를 해가지고 다시 쓴 거죠. r2,2로 묶어서 쓴 겁니다. 이렇게. 자, 그때 리딩 오더는 이제 4승이 될 거고요.
자, 이거를 n 이퀄 2, n 이퀄 3일 때 똑같이 할 수가 있을 거예요. 2분의 h, 3분의 h에서 두 개를 조합을 해서 이제 리딩 오더 텀을 에스티메이트를 하고 그걸 묶어가지고 이제 n 이퀄 3에 대해서 다음 레벨로 넘겨주면 에러는 4승이 되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에스티메이트를 R3,2라고 하면 얘는 앞에 나온 요 값들로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R2,2하고 R3,2를 에스티메이트를 했죠. 이거의 이제 에러는 4승들이죠. 그죠? 4승들을 또 얘를 비교를 해서 없애줄 수가 있을 거예요. 똑같은 방식으로. 이 H2하고 H3의 상대적 비율을 아니까 그걸 감안을 해서 얘들을 소거를 해주면 이제 에스티메이트가 R3,3 이렇게 바뀌고 이제 4승의 그 나머지는 없어지고 제일 큰 리딩 오더가 H의 6승이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두 개를 계속 이렇게 짝지어서 앞에 보여준 이런 테이블을 따라서 가보면 에러의 차수가 점점점점 올라가고 즉 리딩 오더가 점점점 올라가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죠. 그런 식으로 해서 점화식을 여러분이 만들면 다음과 같은 점화식을 얻게 돼요. 그죠? 이 점화식이 수렴할 때까지 여러분이 이 단계를 진행을 해 나간다면 정말 굉장히 정확한 xt 플러스 h의 측정 값을 얻을 수가 있겠죠. 자, 그게 바로 bullish store 메서드고요. 이런 식으로 하이러키를 따라서 이 에러를 측정하는 익스트라폴레이트 하는 방법을 리차드슨 익스트라폴레이션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타임 리버설 시메트리를 만족을 하면서 꽤 정확한 굉장히 정확한 미분방정식의 해를 이 bullish store 방법을 사용해서 구할 수가 있는데요. 단점은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그죠? 오일러 메서드나 이 룽게쿠타 방법은 굉장히 빨라요. 두 줄 뭐 세 줄짜리 알고리즘이잖아요. 그런데 이 bullish store 메서드는 매 스텝마다 이러한 익스트라폴레이션을 통해서 에러를 측정을 하고요. 그렇게 해야 정확한 값을 얻게 되니까 한 스텝 한 스텝이 느립니다. 훨씬 느리죠. 그런데 대규모의 그런 동력학 문제를 풀려면 이런 그 사치를 컴퓨테이셔널한 그 사치를 누릴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오래 걸리니까 실제로 쓸 수가 없다는 얘기죠. 자, 다음에는 그럴 때 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면서 타임 리버서 시메트리를 만족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실습을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이건 여러분이 해봐야 되는데요. 아까 그 넌리니어 펜들럼 문제를 풀어보는 겁니다. 이 bullish store 방법으로. 뭐 이건 간단한 문제니까 아주 오래 걸리진 않을 테지만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얼마나 이게 정확한지 또 오래 걸리는지. 코드는 이 마크 뉴만 교수님의 웹사이트에 가면은 얻을 수가 있는데 뭐 대략 이렇게 생겼습니다. 좀 길죠? 그렇죠? 이 부분이 바로 그 bullish store 방법을 implement 하는 부분이에요. 뭐 아주 길지는 않습니다. 해서 여러분이 이 코드를 잘 보고 따라가 보면서 또 알고리즘을 이해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 펜들럼 문제를 가지고 실습을 해볼 수 있도록 하세요.